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직관과 분석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무음별지와 분별지거든요. 그러면 무음별지는 사실은 선정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선정. 이쪽은 이제 지혜, 입바사나를 닦을 때 분석을 주로 하는 겁니다. 입바사나를 닦을 때는 분석이 주예요. 그리고 선정에서는 지혜 중에 둘다 이제 지혜지만 둘다 지혜지만 선정을 닦는 중에는 무음별지가 작동하고요. 선정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지혜를 닦을 때는 분석이 주가 됩니다. 요거는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국 공부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냥 화두선만 붙잡으면 자 화두선만 붙잡는 경우에는요, 화두선만 닦는다 그러면 선정이 또 반야를 낳고, 반야가 선정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이제 정해상수의 깨달음으로, 일주보살 정도의 깨달음을 인도하겠지만, 이건 화두선의 사례고, 일주보살의 사례는요, 일주보살이 훨씬 더 대단한 경지입니다. 육바라밀를 총체적으로 닦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보시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인간관계에서 끝없이 하루하루 겪는 인간관계 속에서 참을 거 참아보고 어제 못 참던 거 오늘 한번더 참아보고 어제는 꼭 와이프한테 이 얘기해주고 마음이 편했는데 오늘은 안 했는데도 어떻게 견뎠다. 스스로에게 또 뿌듯해하고 상 주고 너 잘하고 있어. 정진. 예. 아. 계속 제 생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하면 다시 실토할 것 같아서. 와이프가 또 뭔가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살짝 명상으로 들어가려다가 아닌 것 같아서 가서 수고롭지만 가서 했다. 그럼 또 뿌듯하잖아요. 자, 이게 다 육바라밀로 카운트 된다고 생각하면 공덕 쌓는 거 집에서 끝장입니다. 막 방생한다고 어디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돌아다니실 필요, 보시한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왜냐, 그 사람한테 나는 지금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냐면요. 지금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책임이 더 큽니다. 못 만난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주에서 제 책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나랑 만난 사람들. 거기서 육바라밀를 죽어라고 닦다가 선정에 들었는데 이 지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선정에서 직관이 딱 오면 근본 원리를 직관합니다. 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직관은 분석한테 뭘 주냐면요. 자명 찜찜의 신호를 줍니다. 느낌으로 줘요. 직관은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근본 원리가 뭐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생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파일을 압축 파일로 받은 거랑 비슷해요. 받긴 받았어요. 열어볼 수가 없으면 내게 아니죠. 느낌으로는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걸 아는데 분석으로 자 풀어야 돼요. 이걸 푸는 작업이 뭐냐면 개념화예요. 언어로 개념화를 하는 겁니다. 언어화를 하는 거예요. 언어화를 해야 자 언어화를 하고 또 선정에 들어 있으면 더 자명한 느낌이 옵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보는 게더 자명하지 않아 하는 느낌이. 또 정확한 언어화를 하면 더 선명한 신호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명상이 지혜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무음별지가 분별지를 낳는 겁니다. 분별지가 무음별지를 강화시키고. 여러분 공부하는 요결입니다. 선정에 수시로 들어서 직관력을 배양하라. 그다음 직관이 주는 자명찜찜 신호를 자 어떤 너 여러분 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있는지 아세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있으세요. 이게 이렇게 막연해서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있다니까요? 선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게 몇개 충돌라면 어느 느낌인지도 몰라요. 이제 헷갈려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선명한 건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은 선명하거든요. 나 저거 가져야 돼. 근데 선악은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막연하게 있어요. 누가 이걸 따릅니까? 명확한 신호를 따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나가 주는 직관은 명확한 건데 이게 자명한 신호인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명확한 채로 있습니다. 자, 이거를 드러내는 작업은 직관을 개념화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직관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햇빛. 요거는요, 달이요. 해와 달. 해의 빛과 달의 빛. 자, 태양빛은 어때요? 직관처럼 선명하게 옵니다만 지금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 달빛도 약하겠죠. 태양빛이 약하니까 달빛도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내면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거 달빛은 태양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직관이 약하면요 분석할 때 분석이 겁나 찜찜해집니다. 모르는 소리를 계속 짓거려야 되니까. 그런데 자명한 느낌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요 훨씬 자명하게 개념화가 됩니다. 자명한 개념화가 가능해요. 자, 직관이 햇빛을 비춰주는 만큼만 분석하세요. 분석이 오버되면 안 돼요. 그럼 찜찜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형이상학적인 분석, 철학적인 분석은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는 자명한 느낌 있는 범위 안에서만 분석하시고 말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억측이 나오고 자기가 믿던 교리가 나오고 하면요, 찜찜한 영역으로 막 달려갑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메타인지 오류예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해 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 가짜 태양입니다. 진짜 태양 아래서 자명한 만큼만 분석을 해주면요. 보세요. 자명한 만큼만 분석을 하면 분석이 자명하게 돼요. 그럼 그게 여러분 또 그 개념을 품고 명상에 들면 여러분 안에서 이미 뇌에 신경회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차원으로 그러면 거기에 빛이 비추면 그 다음 단계께 또 비춰요. 그때 그만큼만 또 분석해 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비춰요. 이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죠? 바람일의 실천. 자, 바람일의 실천이 이게 뭐냐면 이게 입증을 해줍니다. 내 말에 그 자명 자찜을 더 빨리 입증하게 도와줘요. 아, 내가 해보니까 확실히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찜찜하더라. 그렇게 했더니 자명해지더라는 경험들이 동반되면서 분석이 탄력을 받겠죠. 그러면 더 빨리 이게 빨리빨리 분석이 돼서 결론들이 빨리빨리 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육바라밀은 총체적으로 닦는 거고 선정과 분석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선정과 반야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아는 만큼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아공, 복공, 구공이나 14조 실천 지침을 강조하냐면요. 그 언어로 빨리빨리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다음 거로 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개념화가 안 되면 막연한 체험만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일 관계 동영상 많이 올렸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올렸냐면요. 한국인은 누구보다 일본에 대한 체험이 많아요. 식민지도 겪어봤어요. 35, 6년. 체험이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개념이 없어요. 일본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일본이 어떤 민족성을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사무라이 정신이 핵심이 뭔지도 몰라요. 뭐 선비 정신도 모르는데 사무라이 알겠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느낌 같은 느낌만 있어요. 막연히 느낌 같은 느낌만 있을 때 제일 문제가 그냥 메타인지가 이때 엉망입니다. 안다고 착각까지 일으켜요.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일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 한국인이 늘 놀러 가는 나라, 늘 일제 최고지. 나는 뭐 나의 영혼의 파라는 일본 만화가 키웠다고 해도 무방하지. 근데 아느냐 몰라요. 막연한 느낌만 있으면 아무리 체험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명상하셔도요. 죽기 전까지 망상 속에 죽을 수 있어요. 깊은 명상에 한번 들어봤으면 하면서 죽습니다. 와, 철저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명상이 뭔지에 대한 개념화가 안 돼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막연한 명상을 추구하다 죽는다. 가능합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막연 이 느낌은 원래 선명한 느낌이지만 여러분의 그 때가 낀 에고에서는 막연한 느낌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언어화했을 때 선명해집니다. 언어화 근데 막연하게 언어화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직관이 수반되지 않는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다른 빛날 수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언어화하고 있는 거 도움이 안 됩니다. 망상 폭주예요. 그러면 망상이 폭주하면 힘들어집니다. 자명한 만큼만 분석하고 자명한 만큼만 분석하다 보면 역량이 자꾸 늘어요. 나중에 보면
그 신비한 거를 절대 내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 어느 날 여러분이 자명하게 분석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 처음 했을 때 이런 강의를 할 정도의 진리체계를 자명한 진리체계를 세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경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게 자명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명하게 너무 지당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진리들을 저는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팩트체크해가면서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진리로 소화하시라. 그래서 조선 선비들도 무조건 조선 선비들 방식이 뭡니까? 요거를 뭐라 거경국리 그래요. 거경국리. 깨어있음과 국리. 거경국리만 하는 거예요. 조선 선비들이. 조선 선비들의 공부법. 저기 지금 정해쌍수 불교는 조선 선비들 똑같아요. 거경. 경. 늘 깨어있음에 안주하. 거는 안주입니다. 예, 여기는 깨어있음이고요. 깨어있음에 안주해라. 거경. 자나깨나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궁. 연구할 궁자죠. 원리를 연구해라. 이 원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이 있다. 이게 답니다. 유교에서는 근본 원리를 소이연이라고 그래요. 시공 초월한 불변의 우주적 진리. 만물에 까닭이 된다고 해서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근본 원리를 소이연. 보편 법칙은 언제 해도 그렇게 타당하게 그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당연, 마땅히 그러한 것. 소당연이 보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나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마땅한 걸까 이거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는 쉬워요. 율곡 선생이 경목여결 따 서문에 공부라는 거는 신비한 물건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걸 할 따르 하는 게 공부일 따릅니다. 이게 보편 법칙을 따르는 게 공부다. 끝. 그럼 보편 법칙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마땅히 해서 맞는 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소이연으로 알아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겁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뭡니까? 유교는 인위의 지신, 불교는 육바람이에요. 자, 인위의 지신,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성실하라, 지혜로워라. 요 다섯 가지 우주 명령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게 소당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나는 오늘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왜? 인위의 지신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자, 육바라밀식으로. 육바라밀을 지키라는 게 근본 원리입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이에요. 근본 실상을 방편으로 표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편입니다. 실천적 법칙이 보편 법칙이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는 육바라밀에 어긋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해주는 분들이 우주의 결을 읽어내고 이거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보살이에요. 이거 영 못 읽어낸다. 그럼 탐진치의 세계에 빠져 계신 거예요. 못 읽어내요. 무지와 아지에 빠져있는 분들은 이걸 못 읽어내요. 이거 읽어내면 장한 겁니다. 어떤 처지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우주가 총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결을 읽어내는 순간 읽어내고 연구하고 읽어낸 만큼 또 실천해보고 자 실천해보고 자 실천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실천을 사막으로 얘기하면 계율 실천해보고 선정 지혜, 개정해 아닙니까? 실천해보고 명상에 들어서 결론을 내려보고 또 실천해보고 명상에서 결론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삶이 연구가 되니까 죽기 전까지 연구하시면요. 꽤 성과물이 나와요.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는 것 같다.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다. 내 삶은 잘 된 것 같다. 선 쪽이다, 악 쪽이다 다 나옵니다. 이 정도 알아야 돼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한번 왔다 간 보람이 있다 이겁니다. 초발신 공덕품은 그런 인간의 길을 알아낸 양반들의 이야기다. 자, 18번 중생의 마음을 알아도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자 일지보살만 되면 중생의 마음을 잘 귀신같이 읽어낸다. 왜? 자기도 중생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부처님은 고매해가지고 이런 감정 없으실 거야 그러면 엉터리입니다. 다 있어요. 비중이 작을 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 유행했죠. 이런 거 네 그림. 자 여러분 막 돈 이만큼 여기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뭐 육바람일 공부. 근데 만약에 보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육바람일. 그쵸? 스마트폰. 뭐 만약에 돈 이러면 여기 또 막 이성. 만약에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있어요.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중생을 이해하는 거야. 이게 혹시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아니야? 하고 보면 보이는 거야. 중생이 자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다른 거지. 그 비중이 다른 거지. 비중만 딱 하면 저 사람 중생 마음을 알아내는 거야. 왜? 똑같이 있으니까. 살인자 마음도 알아낼 수 있어. 여러분 사실 누군가 막 죽이고 싶을 때 있죠. 저만 안 그러세요? 전 있는데 순간적이지만 진짜 저런 사람들 없어져야 돼. 그럼 누군가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없어져야 되고 살심이 딱 일어났다면요. 누군가 이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뇌에는 이게 이만큼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사고 치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있는데 나는 이제 금방 그게 찰나에 진정되고 지나갔지만 누군가 계속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키웠다면 누군가는 이 법계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중생들을 다 이해합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마음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은요. 모든 다른 중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 그게 있어요. 정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윤회 속에 우리도 누군가한테 당하기도 했을 거고 누구한테 가해자도 됐을 거고 피해자도 됐을 거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꺼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막 예수님, 부처님은 이런 마음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힘을 잃은 것뿐이에요. 그 종자들이 있어요. 인류가요. 한 번 마음 낸 건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 종자는 절대 안 사라져요. 아래아식에 저장돼 있는 건 절대 안 사라져요. 필요하면 다시 꺼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불에 탄 종자냐 뭐 이런 거죠. 휴화산이냐 이제 화산 활동이 끝났느냐 쉬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종자들은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 할 정도의 종자도 있겠지만 잠시 쉬고 있는 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긴 있어요. 그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른 중생을 이해하는데 미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요. 보살이 되려면. 전혀 공부 다르죠. 화두선 하러 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화두선 하러 모인 데는 진짜 뻔한 말만 합니다. 자나깨나 화두를 잡아라. 그러다가 빵 터진다. 이 얘기만 몇십 년씩 하고 있어요. 서로. 제가 볼 때 지겨울 것 같은데 또 하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고 또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시간 보낼 게 아니에요. 보살 수업을 몇십 년 받으시면 여러분 위대한 보살이 돼서 튼튼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다음 생에 와서 또 오만 대 가서 또 헤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건 자기한테 있는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중생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온 우주요. 자, 공간적으로 내 마음이 내가 경험하는 이게 온 우주랑 둘이 아니란 걸 알아요. 온 우주도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우주도 이거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우주도 이거고 이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를 그 불교식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얘가 얘를 비추고 이렇게 비추고 이걸 또 무한 반복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걸 얘가 또 비추고 그걸 또 얘가 비추고 이거를 중중무진법계라고 합니다. 중중무진법계. 한자 써드릴까요? 거듭, 거듭. 지들끼리 비추고 또 비추고 거듭, 거듭. 무, 진. 다함이 없는 법계. 이게 무한한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양쪽 거울이 있는데 서시면 보면 끝이 없죠. 이 둘이 서로 비추는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주 만물이 다 서로를 비추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면 무한한 상호관계입니다. 무한하게 연결됐어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무한하게 연결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일지보살은 법공을 깨달았으니까 참나 차원에서 우주를 다른 차원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죠. 그러면 중중무진 법계인 거예요. 서로서로 연결된 한 덩어리예요. 공간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시간적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고 미래의 영향을 주고 있고 동시에 미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미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규정되고 있어요. 서로 끝없이 규정합니다. 그릴 때가 요거 이제 알려도 되겠죠? 그냥 참나 얘기 하나인데 왜 끝도 없을까요? 얘기하면 끝도 없죠. 자, 중중무진 법계니까 참나 차원에서 보면 이 지금 이 시공이 서로 한 덩어리라는 거, 한 덩어리. 그런데 과거, 지금, 현재, 미래를 시간적으로 놓고 봐도요. 과거가 지금 나를 규정합니다. 원인과 결과니까. 또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미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게 그대로 미래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나를 규정해요. 미래가 존재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가 과거를 규정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따라 과거의 씨앗이 바뀌어요. 내가 잘 살아버리면 과거에 힘들었던 게 좋은 씨앗이 되고 내가 지금 무너져버리면 나쁜 씨앗이 됩니다.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과거를 규정해요.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게 미래를 내가 전제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미래를 가정하고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미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순간에 지금 서로 지금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현재가 있지 따로 떨어진 현재가 없습니다. 공간도 그래요. 동서남북이 다 한 덩어리로 서로 비추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주가. 이거를 시공에서 벗어나서 보면 우주가 그렇더라. 그럼 그 안에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이 하나듯이 나와 다른 우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중중무진 법계 속에서 존재하지 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 둘이 아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고 에고의 세계는 다 해봤자 한 덩어리고 참나의 세계에서 보면 나와 남도 없더라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제대로 법공을 깨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알아도 중생이란 생각이 없다는 게 나 밖에 따로 남이 있다고 생각이 없어요. 중생상이 없다 그러죠.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지만 진리라는 생각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안 거지 무슨 특별하게 진리를 알아낸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내가 나를 이해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살게 된 것뿐이에요. 자, 결 따라 자연스럽게 살게 된 거지 진리를 안다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낸 만큼 자연스럽게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것만큼 내 법계에서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낸 법들을 구현하는 거죠. 내 법계에서 더 고차원적인 법을 알아내면 내 법계가 더 풍성해지겠죠. 비록 두루 분별하되 분별심이 없으며 따지기는 겁나 잘 따져야 됩니다. 아까 분석의 달인이 돼야 돼요. 분석의 달인이 되되 분별심이 없다는 거는 이게 그거예요. 직관이 허락한 만큼 따지면 분별이 아닌데 직관을 넘어가는 그 분석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분별심에 빠지게 돼요. 찜찜한데 계속 밀고 나가시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더 나가면요. 쉽게 말하면 촛불이 탈 때 그 빛으로 봐야 되는데 촛불이 꺼지는데 계속 분석하면요. 그을음 올라옵니다. 시커매져요. 이게 오히려 더 최악이 돼요.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화날 때, 밝을 때 분석하시는 그거는 분별심이 아니라 지혜가 돼요. 자명의 촛불로 비춰보면서 이거는 이거구나. 자, 이게 자명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을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비춰보면 가까이만 가면 사물이 보이겠죠. 어둠 속에서 그 부분만큼은 이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결을 읽어내고 다니시는 겁니다. 직관의 불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면 캄캄한 중에 여러분 그 만져보면서 추측해 가시거든요. 불 켜보면 엉뚱한 상상하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억측이 된다.
두루 분별하되 분별심이 없다는 건 그거고요. 억라유타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세계네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모두 가서 방문한다. 나와 중생은 하나다 이 소리가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방문하는 것도 맞습니다.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 참나 자리에서 보면 이 시공이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니까 내가 온 우주를 다 내 우주니까 어디든 가서 놔둘 수 있어야 되는데 현상계적으로도 또 무량한 세월, 무량한 세월이 또 사실 한 덩어리니까 무량한 세월 동안 나는 또 수많은 우주에 가서 방문하겠죠. 그거랑 또 다르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억라유타 세계에 놔두고 있어요. 방문하고 있어요. 왜? 서로서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미 이 우주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 마음만, 내 우주만 육바라밀로 잘 관리해도 온 우주에 영향은 나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온 우주에 방문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온 우주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온 우주에 악영향이 끼쳐지고 육바라밀로 한번 다시 개선하면 온 우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 당연히 중생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온 우주를 방문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요. 자, 19번.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진리의 창고를 순응하고 따라 관찰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로치기. 가로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이요. 네.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육바라밀의 진리 창고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 네. 다르마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르마. 다르마라고 하죠. 법을. 다르마는 시공을 초월한 무위법의 출세관법이라고 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근본 원리를 뭐라고 해요? 근본 원리를 출세관법이라고 그래요. 세간을 떠나 있는 법이라고. 보편 법칙을 뭐라고 그래요? 세간법. 경전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세간법이 나오면 보편 법칙으로 읽으세요. 세간에 적용되는 법, 시공 안에. 출세관법은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인과를 떠나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왜 육바라밀이, 육바라밀은 보세요. 왜 출세관법이라고 하냐. 육바라밀의 이런 근본 종자는 왜 출세관법이라고 하느냐. 육바라밀이라고 우주의 태초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세요? 무슨 원인에 의해서 육바라밀이 선이 된 게 아니고 육바라밀이 그냥 우주의 선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관법은 뭐냐면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과입니다. 자, 이거를 따르면 선이 되고 선을 하면 선한 과보가, 악을 하면 악의 과보가, 이게 인과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거나 어길 수 있을 때 이 육바라밀의 출세관법에 맞게 내가 선을 행하고 어기면 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과작용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는 세관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관법의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럼 선을 행할 거냐가 이게 보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을 행할 거냐. 이해되시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볼 거냐.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복덕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관법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출세관의 세계로 들어가자. 이게 소승식 해탈이에요. 세관법 무시하고 출세관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관법을 팔정도를 지켜야 되겠지만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출세관의 세계로 가서 다시는 세관 안에 들어오지 말자. 이게 소승불교고 대승은 출세관과 세관의 영원한 조화, 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꼭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윤회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는 윤회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승불교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다. 즉, 참나가 있으면 공이 있으면 색이 있고 색이 있으면 공이 있다. 이 소리는 현상계와 절대계는 영원히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방식이 윤회건 아니건 간에 뭐예요? 그러니까 윤회건 아니건 간에요. 참나가 있으면 현상계도 있다예요. 이거를 반야신경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또 몇십 년 읽어도 막연한 느낌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읽은 거 가지고 그 느낌 가지고 언어화 해야 돼요. 오온이 공하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자, 그러니까 현상계 오감에 오감은 참나요. 참나는 오감이다. 감정은 참나요. 참나는 감정이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이분은 윤회를 긍정 윤회를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상계를 긍정하십니다. 현상계는 참나요. 참나는 현상계다. 절대계는 현상계요. 현상계는 절대계다. 현상계는 드러난 절대계요. 절대계는 감춰진 갈무리 된 현상계다. 이렇게 아주 둘이 아니다라고 딱 이해하셔야 이 세계가 새롭게 보입니다.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대로 성령이 다스리는 천국이다. 기독교식으로. 다른 세계를 따로 추구하지 않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는 데가 그대로 천국이다. 그대로 참나의 세계고 정토의 세계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윤회에 대해서도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딱히 윤회를 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저 보살들은 자꾸 윤회하고 싶대. 윤회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현상계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끝없이 쓸 수 있는 육바라밀의 내공을 확충해 놓는 겁니다. 왜? 현상계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건 현상계 안에 있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건 여러분은 영원히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오감을 경험하게 돼 있고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오감을 경험하겠죠. 지옥 가면요. 지옥 가면 톱질당하는 오감을 체험하겠죠. 누가 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절구로 찍고 썰고 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면 또 다르겠죠. 좀 덜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감을 떠날 수 없다. 생각을 떠날 수 없다. 감정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철학적 식견으로 진리로 선포돼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 그 소승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참나를 알고 현상계를 알고 나니 이 둘은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법공이에요. 참나가 현상계의 뿌리고 현상계는 참나의 나툼이고 절대계는 영원히 창조하게 돼 있다. 이거를 모든 철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불교만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만 알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 기독교만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하는 하나님이지 그 혼자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하는 하나님이고 유교는요. 생생 낳고 또 낳는 거를 낳고 또 낳는 거를 역이라고 한다. 제가 예. 역이라고 한다. 요걸 쓰려는 걸 예, 역이라고 한다. 생생지위를 역이라고 부른다. 역은요, 요게 절대계입니다. 태양과 같은 절대계, 달처럼 변화하는 현상계. 절대계와 현상계가 하나로 굴러가는 게 우주 전체고 우주의 목적은 뭐라고요? 낳고 또 낳으려고. 우주는 끝없는 창조일 뿐이다. 절대계와 현상계의 만남이란 건 영원한 무한한 창조다라고 주역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철학과 핵심, 이 종교 핵심은요. 하나님은요. 우주를 끝없이 창조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식 해법은요. 인도가 주로 연구했던 해법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내린 답은요. 우주는 이 절대계와 현상계의 조화고 균형이고 무한한 발전과 창조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다들 윤회라고 딱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깔고 있어요. 칸트 철학만 가도 이걸 알아요. 칸트도 이걸 아니까. 윤회를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칸트는.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무한하게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된다. 영원히. 근데 막 그럼 윤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재밌죠.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철학으로 연구해 가든지. 그걸 인도 문화에서만 딱 사라지고 끝내자는. 인도 성자 중에 마하라지 같은 성자는요. 참나 체험을 이분은 잘해요. 딱 깨어서 참나 상태로 살다가 하는데 아공 법공까지 알아요. 근데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라지라는 성자는. 우리는 애초에 무국 상태, 참나로만 있다가 이번 생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언제 우리 이 무국에서 태극으로 즉 이 IM이라는
I am도 없는 순수한 존재감이 무국이라면 I am 상태, 나라는 현존이 언제 생겼습니까? 너 언제부터 너 기억나? 너가 3살에서 5살이요? 그때 생겼어. 태극이 3살에서 5살에 생겨요. 무국으로 있다가 태어나서도 I am이 아직 안 생겼다가 I am 자체가 언제 생기냐면 3살에서 5살에.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그러니까 참나 체험은 똑같이 갖고 있어도 이렇게 서로 앞뒤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회가 없다는 주장까지 가능해요. 인도에서도. 근데 인도 철학들은 똑같은 게 뭐예요? 결국 돌아가고 끝나요. 돌아가고 끝나요. 공수래 공수거.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철학도 가능합니다. 근데 참나 체험은 잘해요. 재밌죠. 근데 지혜 분석이 다른 거예요. 그 체험을 가지고 어디까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아공, 법공, 법공도 힌두교식 법공, 선불교식 법공, 지금 말하는 보살들의 법공 또 달라요. 보살들의 법공이 제일 원만합니다. 온 우주를 다 해명합니다. 근데 다른 양반들의 법공은 결국 참나로 돌아가고 끝나는 방편으로 쓰는 법공이에요. 이 우주가 나로부터 나왔으니 나는 이 모든 우주를 다 철수시키겠다. 이런 식의 법공관. 그런데 보살도에서 말하는 법공은 그게 아니죠. 온 우주를 둘러보지 않고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공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선불교가 못 따라와요. 선불교도 이 힌두교식 법공관에 가까워요.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니 난 이제 끝났다. 공부 다 했다예요. 난 이걸 알았으니 이미 일체지를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선불교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도 레벨이 있는 선사들은 이게 다가 아니란 걸 알고 법신 향상사니 법신은 점점 더 진화돼 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무량한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진리의 창고를 순응하고 따라서 관찰하여 모두 다 능이 들어간다. 그럼 일체지입니다. 일체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육바라밀의 보편법칙과 근본원리의 증득. 다른 말로 하면요.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온전히 밝힌 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수행을 모르는 중생의 근기와 수행을 모르 뭐죠? 는 것이 없으니 이러한 자리에 도달함이 세종과 같다. 중생이요. 중생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공부하다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지금 만렙이 된 거예요. 만렙이 돼서 보니까 다 해봤잖아요. 다른 중생들 레벨 보니까 얘는 어디서 헤매고 있겠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기와 수행 어떤 공부를 했군 어떤 노력을 해왔군 그런데 어디서 한계에 봉착했군 이런 게 다 보인다. 그런 게 꼭 세존과 같다. 원래 아라한들은 이런 걸 몰라요. 세존만 아는데 일지보살도 세존처럼 알아낼 수 있다. 요 소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5번 또 이제 설명 들어가야 되는데 망설여지네요. 5번이.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